제가 듣기에는 워낙 다 좋은 랩을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귀가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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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리액션을 할 비디오는 여러분들께서 요즘 타이 붐뱁 음악들에 대한 요청들이 많기 때문에 또 간만에 잠시 잊고 있었던 어떤 끝내주는 음악을 가져와서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래퍼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근데 그가 갖고 온 붐뱁 음악이 아주 미쳤기 때문에 한번 이 비디오를 통해서 그를 언급해 보고 싶었어요. 엄청나게 긴 랩 네임입니다. 바로 My name is D3 Unlovable 이라고 읽는데 사람들은 이제 D3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D3. 그리고 이 곡의 제목은 찬틴 와찬테, 찬틴 와찬테 이렇게 읽나요? 해석해보니까 I think I'm cool. 나는 존나 멋있다고 생각해. 나는 아주 멋있는 네이밍을 갖고 있는 비디오입니다. 피처링이 있죠? 요즘 더 래퍼 시빌워에서 열심히 활약 중인 앱손이 있고 이 래퍼 닉네임 많이 봤죠? 예, K6Y 이 곡에 참여를 했습니다. 프로듀싱은 스너프라는 프로듀서가 참여를 했는데 비트가 미쳤어요. 요즘 뭐 점점 다시 90년대 바이브로 돌아가려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90년대 힙합을 가장 제일 재밌게 즐겼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아주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국어 랩으로 붐뱁 음악을 듣는 일은 저한테는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에요. 왜냐? 태국어 랩의 그 스타일, 성조, 억양 이런 것들이 또 저희가 한국어 랩으로 된 붐뱁 음악을 들었던 것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저는 느낀다고 생각하는 타이 붐뱁 뮤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월 20날 비디오가 공개된 지는 좀 오래됐지만 한번 언급해보고 싶은 이 비디오에 대해서 리액션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name is D3 Unlovable, 줄여서 D3 찬틴 와찬테 featuring Epson K6Y produced by Snow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Woo! 소울풀한 음악들이 샘플로 이렇게 딱 초반에 딱 들어가면 90년대 힙합을 제대로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건 비트가 너무 좋아. 뭔가 지역적인 스타일을 나눌 순 없겠지만 그래도 굳이 나눈다면 저는 이런 붐뱁은 바로 뉴욕이 되겠습니다. 이건 뉴욕이에요. 뉴욕, 뉴욕시시야 이건. 오, 랩플로우 되게 특이하다. 기존에 우리가 붐뱁에서 알고 있던 그런 래퍼들의 플로우가 아니죠? 오, 수많은 라이밍들이 지금 지나갔어요. 전 태국어 랩을 잘 모르지만 라이밍 하나 듣는 기는 정말 저는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데 라이밍 배치가 아주 뭐 90s 스타일이네. 아, 날이 더울 텐데 저렇게 두꺼운 패딩 옷을 입고 퍼포먼스를 하다니. 오! 랩 되게 잘하는데? 오오오오 미쳤는데? 오. 오케이.
다음에 앱손. 앱손은 사실 이런 비트에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킹맨, 저 래퍼도 카메오로 있네요. 제가 앱손의 랩 스타일을 좋아하는 이유는 굉장히 네스티한 바이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네스티한 바이브가 9S 스타일의 음악에서는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지. 머리도 봐봐, 딱 스킨헤드로 딱 밀어버렸잖아. 저게 진짜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힙합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지. 요즘 래퍼들은 막 머리를 많이 기르잖아요. 그렇지, 저렇게 스킨헤드로 밀어야지. 아, 이거는 이 스네어 드럼 때리는 이 맛이 진짜 너무 듣기가 좋다. 와우, 와우. 오, 이 래퍼도 랩 되게 잘한다고 전 느꼈어요. K6Y. 옆에 지배인가요? 아. 오, 진짜 잘하는데? 오. 사실 이렇게 스네어 드럼이 안 나오는 파트는 붐뱀 래퍼들은 자신의 랩을 극대화시키려고 멋있는 파트들을 가사에 다 넣는단 말이에요. 멋있게 랩을 하네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튜브가 아무래도 듣는 사람의 음악적 취향에 따라서 이 음악은 어때? 하면서 저한테 추천 비디오를 걸어주잖아요. 우연하게 들었던 타이 붐뱁 음악들 때문에 요즘에 타이 붐뱁 음악들의 추천 영상이 정말 많이 오르는데 사실 이 D3의 비디오 또한 그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쪽 계열의 래퍼들이 있잖아요. 앱손, K6Y, 뭐 충랭 그런 래퍼들이 갖고 오는, 여러분들 뭔지 알죠? 약간 그런 흐름들 있잖아. 웨이브 파도 같은 거, 그들만이 만들어내는 약간 90년대 스타일의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 지베어까지 포함해서. 또 저는 트렌디한 태국 래퍼들, 트렌디한 음악을 만드는 태국 래퍼들의 음악도 좋아하면서 이렇게 붐뱁 래퍼들의 음악들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색깔들이 뭔가 한쪽으로만 치우쳐지지 않고 뭔가 이제 색깔들이 뭔가 양분되는 느낌이라서 더 듣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붐뱁은 저는 언젠가는 다시 유행할 장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그런 음악들을 은연중에 한국 래퍼들도 조금씩 넣고 있어요. 왜? 요즘에 수많은 트랩 음악들이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래퍼는 트랩밖에 못한다, 붐뱁은 절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를 증명해 보이듯이 앨범에다가 붐뱁 음악을 넣는 래퍼들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은 슈퍼비 같은, 슈퍼비는 이제 트랩도 존나 잘하고 붐뱁 음악에서도 재능이 엄청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유행하는 음악에만 자신의 실력이 돋보이는 래퍼가 아니라는 거를 증명을 했잖아요. 특히 붐뱁 같은 경우는 이 래퍼가 얼마나 좀 진정성 있고 얼마나 스킬풀하게 랩을 뱉어낼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는 약간의 척도가 되는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래서 붐뱁을 좋아합니다. 아, 진짜 이 비디오는 너무 좋은 게 비트가 워낙 좋다 보니까 특히 래퍼들의 3명의 개성이 워낙 출중해서 듣는 맛이 있어요. 누가 랩이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들 래퍼들이 제가 듣기에는 워낙 다 좋은 랩을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귀가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리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